올해 그 유행하는 원래 카사미아가 추구했던 게 북유럽풍이었으니까요. 그 맞아요. 북유럽풍도 제안을 해드리는 이 그레이톤 은근함과 동시에 양쪽에 또 네. 블라썸이라는 이름답게 프릴이 정말 이렇게 과하지 않게 네. 그러면서도 딱 아, 진짜 카사미아 백화점 매장에서 본 듯이 싹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여성여성한 이런 느낌으로 프릴 장식까지 이런 것도 시간 많이 걸리기 그쵸?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는 이 두께감을 봐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름까지. 여름에도 그냥 홏겹, 한겹 안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네. 적당하게 살짝 이렇게 세솜이 들어가 있는 차렵 스타일이라서 관리하기 너무 편하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이렇게 워싱이 돼서 나왔어요. 깨끗하게 삶아져서 빨아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세탁하고 써야지 안 그러셔도 되고요. 맞아요. 그래서 변형이 최소화되죠. 거의 아예 삶아놓고 아예 빨아놓은 상태로 나왔는데 여기서 뭐가 더 변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순물은 싹 제거를 하고 수축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않게끔. 번더 잡아드렸기 때문에 잘 쓰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워싱에서 오는, 어우, 디자인이 역시 뭐. 카사미아는 디자인은 최고인 것 같아. 워싱에서 오는 왜 요철감들 있죠? 살짝살짝 왜 구김이 살짝살짝 워싱이 됐으니까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피부에 닿는 그 면적을 살짝 이 부드러운 걸덜 닿게 하면서 또 청량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워싱이 좋은 거예요. 역시 카사미아 올 여름에는 더 거의 뭐 워싱 제한 너무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앞지 뒤지 다 요렇게 요 패턴도 되게 예뻐요. 아이들이 또 되게 좋아할 만한 패턴? 느낌? 그렇죠. 아기자기. 자기, 네네. 앞면과 뒷면의 디자인 패턴을 아예 다르게 넣어드렸기 때문에 네. 아마 받아보시면 두개 구매한 듯한 그런 효과 누려보실 것 아니, 같아요. 이 이불 하나만 집에다 들여놔도 너무 너무 분위기 예쁘죠. 너무 괜찮을 것 예쁘죠. 같아요. 이 다이아몬드의 누빔도 아주 빽빽하게 뭐 품질력은 브랜드 믿으실 것 같고, 네. 여기에 그냥 아우. 얄팍한 패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겨울에 쓰는 뭐 너무 두꺼워서 더운 그 정도의 토퍼가 아니라 네. 딱 여름용 토퍼? 그쵸. 지금부터 여름까지 역시 쓰시는 토퍼기 때문에 많이 도톰하게는 안 했어요. 그냥 요 워싱의 느낌을 청량하게 맛나시되 거기에 역시 어찌됐건 일반적인 패드보다는 훨씬 더 폭신폭신하겠죠? 근데 덜 더운 게 뭐냐면 네. 지금 가장자리 모두 요렇게 메쉬 처리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60도로 전체를 에어메쉬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안쪽에서 이런 공기순환이 공기가. 일어나서 땀이라든지 수분이 금방금방 증발돼서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래서 좋고, 역시나 밑에 미끄럼 방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아이들이 다 거실로 나오죠. 또 그렇죠. 여름 되면 에어컨 하나 켜놓고 가족들이 다 거실에 모여서 TV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하시잖아요. 네. 딱 미끄럼 방지 처리에다가, 역시 이렇게 밴딩 처리 브랜드답게 다 꼼꼼하게 해드렸고, 또, 토퍼만에 네. 요것만 따로 방송에도 될 만큼 이 자체적인 또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실에 그냥 이거 아우, 하나만 청량해. 깔아놓으시면서 카페트 대용으로 네. 쓰시기에도 그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역시 까사미야 까사온 굉장히 브랜드 보시고 딱 보시고 어머 저거 매장에서 본 스타일인데 하시면서 네. 주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신데 아쉬운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 저희가 그렇죠. 까사미와 본사와 약속한 이번 이 봄여름 최신 상품 오늘 첫 공개되는 네. 여름까지 쓰시는 최신 상품의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9천 세트밖에 허락받지 못했기 네. 때문에 딱 한정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이런 네. 브랜드 상품 한정판으로 또 갖고 계시면 여자들은 뿌듯함이 있잖아요. 자랑하고 그럼요. 싶고 맞아요. 네. 어머, 베개 커버도 너무 아휴, 이쁘지 않아요? 프레 장식 하나 진짜. 알아드리고. 그렇죠? 진짜.